오늘 큰 주제가 네. 이제 오늘이 대선 아니 대선이라는 내년 이제 총선 D-155일이 되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벌써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저도 지역에서 다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재밌게 본 게 민주당에서 최근에 올드보이들의 귀한 조추송의 귀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 오늘 조추송. 예, 대주제로 이제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에피타이저로 먼저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PD님 첫 번째 기사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세 번째 혁신 키워드 다양성 내지는 청년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인요한혁신위원회가 지금 처음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출범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개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라든지 역대 다른 혁신위원회에 비해서 이 혁신안을 내놓는 속도들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1호 혁신안이 통합이었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당내의 전열을 정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 당내에서 있었던 갈등들에 대한 어떤 봉합 노력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로 희생에 대한 부분도 아직 진행 중인 것인데 상당히 강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죠. 영남 3선 이상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 내지는 수도권 출마 어떤 결단을 강요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청년 여성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행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고백을 빌리자면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많이 좀 배워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사실은 참 기대가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혁신이니까 이제 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다. 저도 그 정도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본질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탈당하면서 제가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이 기회주의였거든요. 근데 기회주의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비판으로 제가 당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드린 건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라고 하는 그 당에 대해서 뻗친 어둠의 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진정성 있게 당을 걱정해야 될 시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한 정부 여당과 그런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게 논쟁거리긴 한데 너무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것은 당에게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 당이라는 곳이 민심을 받아 안고 그 민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정부를 견인해 나갈 때 우리가 성공한 정부도 만들고 성공한 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아직까지는 메시지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혁신이 끝날 때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이고요. 그렇다면 본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곁까지 혁신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을 지금 국민들 바라실 텐데 거기에 그렇게 부응했다라는 평가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요청이나 혁신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직적인 당정관계의 재정립이라든지 완전한 재정립 그다음에 뭐 대통령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여러 가지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직격탄을 날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별로 비판할 게 없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성적표를 받아들었잖아요. 물론 강서구청장의 그 선거의 결과는 뭐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권이라든지 사면권 남용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누적됐던 실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사를 잘못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졸속적이다라는 것들이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지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입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냥 이대로 엉거주춤하게 가면 되는 겁니까? 내지는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뭐 후임자가 뭐 깜깜 무소식인데 이대로 그냥 비워두는 겁니까? 아니면 여가부를 폐지할 겁니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한데 오히려 선거 앞두고 지금 뭐 김포 서울 편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그 공매도, 네. 공매도 금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뭐 전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재야 인사가 되더니만 더 이제 논평이 좀 메워진 측면이 있다. 아, 뭐 비슷합니다. 네, 뭐 더 아니, 메워질 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요거 네.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그 최근에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원래 의사잖아요. 의사라서 그런지 뭐 환자, 약 이런 네. 얘기들이 어제 오늘 많이 나오던데. 네. 이준석 대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그 부산에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유한 위원장께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셨더라고요. 오늘 만나셨다. 만나서 그러면 환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국민의힘이 환자다. 네 국민의힘이다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신인규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약을 먹어야 될 대상 환자는 누군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환자에 비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뭐 비판도 하시던데 저는 뭐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실 비유라는 것은 폭넓게 쓰일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그것이 직설화법보다는 네. 간접적 비유로서 더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면도 있다 네. 이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서 한 거는 또 변론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그럼 지금의 과연 환자는 누구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죠. 뭐 바꿔 말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여기 지금 보시는 뭐 한 240여 분 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반발하실 분들 많겠죠. 근데 저는 반발을 하시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짚어야 결국 그 다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꾸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가지고 주변에다가 귀책을 돌리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럼 국민의힘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이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또 질 겁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그럼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구조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처럼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당과 동일된 내각제 국가보다도 오히려 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따로 선출되기 때문에 훨씬 더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일시되는 측면 그리고 때로는 종속돼 보일 정도로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 관계 자체가 조금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하여간 평소보다도 더 좀 이제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저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저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물론 지금 신인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 이준석 대표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마치 대통령께서 항복선언을 해라 라는 것처럼 전 들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딜을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세게 던져놓고 그 중간쯤에서 만나는 건 일반적인 일인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서로 생각하는 현실적인 중간에 타협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류한 혁신이가 뭐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다라고 비판하지만 나름대로 전 노력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뭐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제 하에서 민주당에서 일부 강성 지지층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거나 혹은 지도부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제3에 대한은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곽관용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유사 질문을 드린다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장소라는 국회가 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죠. 네. 그때 이제 180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네. 국회로 들어오면서 쓴소리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교체당했죠. 뭐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좀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 말씀 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가 실정이 많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으로 치면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네. 뭐 최강욱 의원이나 다 그때 비서관 하다가 대통령 공천으로 다 들어갔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아무런 쓴소리도 못해서 제가 그때 논평을 많이 내기로 네. 제가 그때 2021년도에 대변했으니까 네. 청와대 출장소냐라는 얘기를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수직적인 경직성을 전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양태는 유사하거나 좀 더 심각하다라고 네. 저는 일단 진단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전 이 대표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에는 난 동의 못한다. 네. 이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내 비판을 당이 수용하지 않으니 내가 나가든지 기조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전 그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당 안에서 결국에는 뭐 권력 투쟁 내지는 권력 지금 그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제압을 하든지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걸 인정하고 그럼 나와서 다른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는 졌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연장전에 연장전처럼 끌고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로감을 줄 것이고 또 아마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으실 텐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속상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 이준석 대표가 결정을 너무 미루는 부분. 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야죠, 선택. 뭐 대통령실과 우리 당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기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당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 물론 나도 걱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당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쵸. 대통령이고 내가 이 탄생에 기여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끝까지 당 안에서 버티면서 싸워나가야겠다 혹은 여러 가지로 기회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 신인규 위원장처럼 내가 밖에 조금 더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네.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방법의 차이라서 뭐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민주당의 그 과거의 그러니까 사례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도 아무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완전히 청와대가. 당청 관계가 네. 종속돼서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근데 저는 벙어리. 저는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나 강성 기조로 간다, 이념 드라이브를 건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럼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그 지난 정부와 지금 이번 정부의 차이는 우리가 국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열세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국회에서는 어떠한 법안도 우리가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협상 자체가 아예 무효야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본인이 가진 어떤 그 과반수 네. 의석을 가지고 계속 힘을 과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지금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바라건대 그리고 예상건대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저희가 완벽히 승리한다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과반 이상을 어느 정도에서 국회에서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어떤 상황이 되면 대통령께서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보다 훨씬 더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소수 여당이라는 거잖아요. 소수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경 기조를 가는 걸 정당화하시는 건데 그러면 소수 여당이 대통령의 더 강경한 태도가 합산됐을 때 국회가 원활해집니까? 그러니까 소수 여당이면 네. 오히려 더 국회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강경하게 한다는 게 모순이거든요. 그것이 더 국회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외 사례들을 크로스컨트리해보면 네. 합의제적인 어떤 문화가 네. 잘 고착되어 있는 여러 선진민주주의 네. 국가들 서유럽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해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의 최근 상황은 안타깝게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거나 네.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현실적으로 갈등의 골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심지어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오히려 원색적인 정치 공세 이런 게 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협의나 협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베스트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네.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것을 제가 정당화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아니요.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곽관용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교육연금 노동개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안이요? 안. 그러니까 교육연금 노동개혁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 그 안을 좀 설명해 주세요. 1년 6개월이 됐는데 네. 여당의 당협위원장님이신데 설명 어려울걸요? 왜 없으니까.
아, 설명해 주세요. 교육연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방향성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아니 뭐 교육연금 그 노동 3대 개혁. 아, 3대 개혁에 관련된 네, 얘기는 방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1년 6개월인데 원래 인수위 때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왔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동안.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만 5세가 마지막이었고 킬러 문항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안이 나왔는데 네. 그냥 더 내고 덜 받자예요. 안이 없어요. 그건.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 노동은 69시간 나왔다가 뜨거하고 철폐했고 화물연대 때린 것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네.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들이나 지역적인 네. 부분들에만 집중하자면 아니, 3대 개혁인데 3대 개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도 마련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탁 집어가지고 이걸 하겠다? 아니 없는데 이게 아마 좀 아니 잠깐만 먼저 픽하고서 개혁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슈를 얘기할 때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3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의 전 선택권을 대폭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공교육 붕괴를 인정하고 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을 저는 다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교육개혁안의 비전이고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전 이겁니다. 제 얘기는 마지막입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책임은 아젠다 세팅과 안을 내서 우리 회의할 때도 그렇죠. 초안을 써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써가야 네. 그 안을 가지고 오늘도 대본 써서 주셨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대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정부 여당은 책임감을 느껴서 그럼 여당이 좀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주든지 네. 뭘 좀 이렇게 보완해 주든지 아니 네. 없으면 완곡하게라도 좀 가져오라 하든지 뭐가 정부 여당도 역할을 해야지 정부도 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싶고 뭐가 일할 맛이 나는데 안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뭐 수사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몰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에 1년 반을 다 날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공허함과 박탈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정부 만들 때 여러 가지 저도 기여를 하고 밑단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안을 만들고 비전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은 후보 내지는 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분들이 하셨어야 된 일인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야당 저것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찍어 눌러. 근데 2년만 버티고 다수 다니면 그때 잘할게.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오래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뭐 신규 대표가 표는 굉장히 아니요. 대탄력이 있네요. 네, 저 댓글에다가 네. 얘기를 좀 할 거는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레프리가 있고 아, 레프리. 토론자로 나왔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제 그렇게 모신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네. 해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저 동의를 하고 안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국민의힘 내에서 하고 있는 국민공감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고 하면 네. 사실은 그 말씀하신 3대 개혁에 대한 모든 이제 부분들을 정부 부처에서 직접 나와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저희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 와닿게 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아, 그거는 네. 제가 좀 그거는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네. 드리고 하여간 그러면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지금 이 얘기를 아예 못 해갖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 그러니까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지금 혁신의 여러 가지 아젠다라든지 이런 키워드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진행 중인 통합과 희생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간 전 신인규 대표가 여러 가지로 그 논평하시는 이런 것도 보고 있어서 입장을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3호 안건이 뭐 30, 40대 비례대표 뭐 기회도 많이 줘야 된다. 저거 굉장히 그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그 사당화의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네. 지금 비례대표에 뭐 젊은 사람들을 두세 명 넣다가 보통 두세 명 넣잖아요. 비례대표에 네. 원래 네. 전통적으로 뭐 이번에 네다섯 명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냐. 저는 뭐 두세 명이나 네다섯 명이나 뭐 두 배가 늘었다 이렇게만 할 말은 없는데 별로 저는 대세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혁신이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대통령의 사당화를 막고 뭔가 당이 온전하게 독립적 개체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을 연구한다면 네. 비례대표로 3~4석에서 뭐 5~6석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공천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더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인요한 위원장이 어찌됐든 뭐 비례대표에서라도 그렇게 하자라는 문제의
의식과 대안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뭔가 더 본질적인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져오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 세팅을 할 텐데 아마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뜨고 있는 이게 다시 지금 그 총선 기획단이 네. 떴고 인재 영입이 떴는데 들어가셨잖아요, 저도 들어갔고 우리 김재석 위원장 네, 들어갔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아마 신인 대표가 네. 이야기한 그 숙제들을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죠, 해가면서 해야죠. 풀어내야 되는데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면 안 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결과가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나중에 공심회에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룰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설계하는 것들을 저희 기획단에서 해야 될 텐데 주신 말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네. 잘 한번 변화를 이끌어내보겠다. 아, 정말 응원하고요. 네. 저는 공천개혁의 핵심은 제가 이제 정바세에서 썼던 구호인데 정치의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많이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를 정말 활짝 열었으면 좋겠고요. 뭐 얼마가 오든지 간에 아 뭐 나는 국대사도 했고 저도 이제 그 인연으로 사실 집행부에 들어간 건데 뭔가 입구를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고 들어온 사람들 공정하게 정말 저는 경쟁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미리 누구 써놓고 경쟁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답 다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정말로 공정하게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당에서 인정받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네. 좀 국민의힘도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창당을 하면서 완전히 개방과 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저는 플랫폼 정당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누가 더 많이 열고 누가 더 경쟁 잘 시키느냐 누가 더 거기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주느냐 전 이런 걸로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거든요. 재밌는 거 많이 해보세요. 아,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선택지가 더 넓어지시잖아요. 그럼 더 좋으실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아무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전신부터 보면은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들을 해온 정당이에요. 많이 했었죠. 그 우리 지금 신인규 대 대표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소산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나는 국대다 일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지금은 이제 당이 좀 많이 바뀌어져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네. 그 전에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께서 대표 되기 전에도 네. 사실은 저희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먼저 시도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번에도 재밌는 거 한번 기억해 볼 테니까 아니, 혹시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나중에 겐톡을 네. 좀 주시고 그러세요. 네, 경쟁자지만 아니,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중도라든지 전체적인 국민들 그게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뭐 성적표로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려울 테고 더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부인하기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도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제가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걸음 더 같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네요.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